크로아티아 국방부 방산물자 국장이 개발사인 타이와 FA-50 구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체코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노후 전투기 대체가 필요한 나라들과의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타이는 FA-50 공동 마케팅 파트너인 로키드 마틴과 함께 나토와 EU, 동유럽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선진 시장인 호주는 물론 미국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서 스펙도 있고 기회가 오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18개, 콜롬비아가 20대 이상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동남아와 중남미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FA-50은 한때 어정쩡한 성능과 가격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필리핀 공군이 반군을 격퇴한 아라비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다재다능함과 뛰어난 가성비를 증명했습니다. FA-50의 약점은 짧은 항속거리. 타이는 항공기 뒷자리를 개조하고 후방 본체 연료 탱크를 추가해 항속거리를 늘리는 성능 개량을 준비 중입니다. 또 공존의 급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바로대상에서 보고드립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생명선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강원도 동부전선 GOP에서 보고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걸고 최전방을 사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받고 현무2 미사일의 즉각 대응 경고 사격을 실시할 것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마쳤다면 비행 시험이 진행되는 내년 이후부터는 체계를 통합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현무4-3이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SBM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와 서해를 두고 인접해 있으며 이미 현무4만으로도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사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탄 물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제작할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반도체 기술과 화학산업을 바탕으로 2012년 사이에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으며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을 설치해 관련 연구를 2017년에 끝마쳤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된 마5 수준의 지상발사용 극초음속 활강체 테스트를 2023년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마5는 시속 6,000km가 넘는데 이는 경기도 일대에서 발사해 평양지휘부에 닿기까지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군상층부의 개발 의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개된 스펙은 일반 항모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앞으로 건조될 한국형 경항모를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하여 이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스키전부대 등의 특징을 갖춘 경항모 모형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한국형 경항공 모함은 길이가 270m, 폭이 60m였는데요. 개발 초기 240m였던 전장은 무려 270m까지 늘어났습니다. 경하 중량이 3만 톤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재 중량으로는 4만 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한 군사 전문가는 경항모는 톤수가 작아 보통 헬기와 수직 이착륙기를 주로 탑재한다며 이번 모형도는 사실상 일반 항모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스펙은 다른 나라의 중형 항모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샤를드골 함은 길이 261.5m, 폭이 64m이며 영국이 자랑하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길이 280m, 폭이 73m입니다. 한국형 경항모와의 길이가 10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의 경항모는 이름만 경항모일 뿐 일반적인 항공모함과 크기와 성능이 비슷한데요. 특히 한국형 경항모는 스키 점프대를 갖춤에 따라 일반 전투기의 이착륙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스키 점프대는 영국이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 운용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12-13도 각도의 점프대를 설치함으로써 이륙에 필요한 거리와 연료를 크게 절약해줍니다. 또한 스키 점프대는 최대 무장 탑재량을 15% 이상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경항모에 탑재될 함재기로는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가진 미국산 F-35B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가 올해 하반기에 부산을 입항하는 이유도 한국형 경항모의 건조 협력을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영국은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에 비상한 관심을 두고 기술 협력과 운용 인력 교육 등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는 F-35B 등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고열을 견디는 갑판 기술과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갑판 형태 등의 기술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양국 간에는 이런 핵심 기술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영국 언론은 퀸 엘리자베스호 제작을 위해 밥코, BAE 시스템스, 팔레스 등이 연합해 개발한 선진 체계와 디자인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퀸 엘리자베스호의 방안을 계기로 경항모와 관련해 영국의 항모 운용 경험을 교류하는 등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함정 건조에만 31억 파운드를 쏟아부은 퀸 엘리자베스호는 영국 왕립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모입니다. 세계 제1의 선박 기술과 영국의 항모 기술이 만나 한국형 경항모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항모 건조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는 항모 전투단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함정과 헬기 등은 이미 확보해 운용 중이거나 국방 중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 않다며 경항모 건조에 10년 이상 걸림으로 건조비를 10년에 걸쳐 분산하면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국방 재원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상 방위력을 넘어 국방력 내지 국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바닷길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석유 소비국으로 원유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 자급률도 23%밖에 되지 않아 77%를 바닷길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최근 20여 년간 수출입 물동량은 약 6배 증가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 경제의 바닷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해상수송로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영토 분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게 되면 한국의 생명선을 중국이 쥐게 되는데요.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장악하면 동중국해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하려 할 것이고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이어도 영유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한국군의 진짜 위력에 대한 주제가 최근 해외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의 현무포 미사일이 핵무기에 준한다는 해외 기사 내용이 떴고 이 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군의 진짜 위력을 보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한국 현무포 미사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인 현무미사일 시리즈의 최신형 모델이자 전략탄도 미사일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어 2020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무포는 북한의 KN-23 개량형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현무포의 지하시설 관통 능력은 180m의 수준이라 현존하는 핵무기 제외 시 벙커버스터 중 단연 최고라고 볼 수 있다. 현무 미사일 이전 벙커버스터 중 가장 강한 미사일은 60m의 관통력을 지닌 GBU-57이다. 하지만 GBU-57은 항공기에서 자유낙하하는 폭탄인 반면 현무포는 로켓 추진을 통해 음속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표적에 명중하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력이 강하고 여기에 탄도 중량을 4톤으로 늘릴 시 현무포의 관통 능력은 300m 수준으로 늘어나 이 정도면 평양 지하철도를 가볍게 뚫을 수 있는 수준이고 확산탄을 달 경우 축구장 200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핵무기급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미사일을 보유한 한국은 실제로 북한과 일본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무포 미사일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보유 대수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지만 한국의 미사일 총 보유 대수는 6,000기가 넘어 추후 한국의 군사력 발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글쓴이는 한국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고 한국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글을 적은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덕분에 한국군에 관심이 많았던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군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자신들이 생각했던 위력과는 달리 한국군이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지닌 나라라는 것을 알고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한국이 세계 6위에 군사력인지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아프간 구출작전을 시행한 CCT 특수부대의 깔끔한 임무 수행과 그들의 숨겨진 능력과 위력은 이미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상태고 이제는 한국군의 핵심 무기라 할 수 있는 현무포에 대한 글까지 외국인들에게 알려진 것인데요. 이런 내용에 해외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을 지금 바로 탄도미사일을 직접 맞춰 격추하는 성공 블록스는 2017년 시험 발사를 마쳤고 2019년부터 200여 발을 7개 공군 포대에 실전 배치 중입니다.